아 오늘 쓰레기 당연히 버려요. 쓰레기는 내 삶인데. 저번 주는 하수가 안 뚫려가지고 뚫어뚱 조심하세요. 저거 맨손으로 빼려고 하다 여기 화상 입었어요. 뚫어뚱인가? 아, 쓰레기는 언제나 제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형사 김종우입니다. 하오. 어떻게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 오늘 머리, 좀 신경 썼습니다. 저번주는 5만원 주고 머리를 했고 오늘은 사모님에게 좀 해줬어요. 그분 없으면 못 삽니다. 모든 게 그분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OX 이제 라이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준비했어요. 이거 색깔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색깔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아 근데 왜 선거 끝나고 바로 이거니까 나 좀 당황스럽네. 특히 여기 파란색 쪽에 국민들 우연.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사시대 이거 가운데로 이렇게 해야겠네.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정치로 합니다. 정치로.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구석기 정기에는 주먹도끼와 승배찌르기 등을 사용하였다. 오 X 써주세요 빨리. 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X입니다. 정기에는 주먹도끼만 들어가고 승배찌르기에는 훅이죠. 요거 정기 욕을 잘 봐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잘 봐야죠. 흑요석 출토 사례를 보아 신석기 시대 때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5죠. 흑요석은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다 있어요. 이 용암 지역에서 나오는 게 돌이 뭉친 게 흑요석인데 백두산에 있었던 흑요석이 강원도에서 발견됐어요. 뭐다? 교류가 있었구나. 그래서 5입니다. 5.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룬 청동기 형태다. X죠. X. 아 잘하시네 다. 너무 잘하신다.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룬 거는 세장거죠. 세형, 잔문이, 거푸집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 그렇죠? 그래서 X. 초기 철기 시대 유물로는 아까 그거 똑같다. 아까 거랑 똑같아. 세형 동검, 잔문이 거울, 거푸집 등이 있다. 당연히 X죠. 아 초기 철기 시대 유물로서 아니지 이거는 온데 왜 이거 X 됐냐 이거. 오. 초기 철기 시대는 이제 세잔거다. 이거는 뭐다? 오다. 아 근데 이거 저한테 참 질문 많이 해요. 철기 시대인데 총 이게 나오냐? 철기 시대인데 완전히 이게 철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철기 시대는 한반도 안에서만 하는 독자적 청동기가 있습니다. 구석기 초기에, 초기 이게 중요해, 초기에 어떤 도구가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며 나무뿌리 캐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던 만능석기이다. 뭐죠 여러분? 주먹도끼죠. 이 주먹도끼는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주먹도끼 무조건 구석기 초기예요. 구석기 후기는 승배, 찌르게. 신석기 시대에는 뭐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과 그물을 만들었으면 알 수 있다. 동그랗게 생긴 거,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죠. 가락바퀴, 요게 가락바퀴고 이게 뼈바늘. 가락바퀴, 뼈바늘. 은근히 잘 나옵니다. 지금 주먹도끼하고 가락바퀴 뼈바늘이 나오는 건 요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걸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청동기대 사람들은 뭘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였다. 이렇게 생겨. 돼지코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이거? 그렇죠. 반달돌칼. 반달돌칼. 좋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이 한국식 동검인 이거 아까 했잖아. 한국식 동검. 비파형이 뭘로? 세형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오케이. 잔무늬 잘하시네. 이게 청동기고 요게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꼭 구분하지 말아요. 이거 은근히 잘 나와.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돌이 잘 나오고요. 초기 철기 시대는 청동기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조선 들어갑니다. 고조선 건국에 기록된 건국 기록은 삼국 사기와 제왕후기 등이 실려있다. 사기치면 안 된다. 이건 X죠. 삼국 유사가 돼야지. 여긴 삼국 유사가 돼야지. 삼국 유사하고 제왕후기에서 고조선 건국 기록이 있는 거죠. 아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당군은 제정일치 지배자로서 주변에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상을 곰과 호랑이로 연결시켰다. 그렇죠. XX. 곰, 호랑이야 연결한 거 아니고 여기 뭐가 돼? 천신, 환인, 천신하고 연결이지. 곰하고 같잖아 호랑이는. X. 위만조선이 성장 과정에서 위만조선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철을 중개무역하죠. 그러면서 주변을 어떻게 돼? 진번, 임둔을 복속시켰다. 당연히 이거는 오죠 여러분. 이건 당연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나라까지 어떻게 돼? 이제 먹기 시작해요. 부여는 3세기 말. 이거 어렵다. 음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오예요 X예요? 선비족이죠. 기가 막히네. 선비족입니다. 제감기팀 135 왕비망 왕후 사용. 3세기 선비족 진입, 5세기 망했다. 누구한테 망했죠? 어떤 왕? 5세기 어떤 왕? 올라온다. 그렇죠. 문자명왕, 문자왕. 아이고, 잘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X. 고구려는 왕 아래 상가 고추가가 있었으며, 맞아요. 상가 고추가. 내가 그랬잖아. 남자다!
아우 아우. 고구려 남자다. 고추가 깡패잖아요. 깡패 남자다. 여기가 틀려. 앞에는 여기 맞아. 여기는 오야. 근데 여기 틀리죠. 사자 조위 선인이죠.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이죠. 그래서 X. 고구려 손오부는 자체 종묘 사직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게르부, 손오부, 연노부, 관노부도 있고 그 오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오부가 원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손오부는 게르부한테 뺏겨요. 그 다음에 따이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종묘 제사를 지낼까요? 요 OX 들어가 주세요. 그렇죠. 이건 오죠. 아우 잘하신다. 동해 특산물로 당궁이라는 활과 과마 반어피 주옥이 유명했다. 오 요거 헷갈리겠다. 요거 헷갈리겠다. 그렇죠. XXX 왜? 그렇지. 주옥이 안 되지. 옥 나오면 이건 무조건 부여. 빨간옥 부여 부여. 당과반. 이 당과반은 동해지만 주옥은 부여다. 이거 X. 고대 정치. 고구려 태조왕은 게르부 굿이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였으며 옥좌와 동해를 복속시켰다. 뽁. 옥고영 인생이 침부해 옥고영 게르부 고씨 옥저 형제상서 옥저동해 맞죠? 옵니다. 아 무슨 노래인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테스형 아니 테스형 테스형 인생이 왜 이래 그걸 옥고영 아 아우 아우 한성이 도읍했던 500년간 백제 정성기로 볼 수 있다. 그럼 한성이 도읍이 언제 됐냐? 온조부터 개로왕까지. 500년 될까요? 안 될까요? 개로왕이 5세기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5로 봐야 합니다. 5로. 충주 고구려비, 중원고구려비라고 하죠? 여기는 고구려의 건국과정과 수묘인의 기록이 있다. 여기 핵심 단어 여러분. 수묘인입니다. 수묘인. 이거는 광개토대왕비에 있어. 이 수묘인이 뭐냐? 광개토대왕이 여러 영토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포로를 자기 묘 지키는 묘지기로 만든 거예요. 충주고구려비에는 뭐가 나오냐? 동이 매금에게 의복하사한다. 매금이 신라 왕이죠. 그래서 이거는 X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왕은 지두족을 분할 점령하여 흥안령 일대를 어떻게 돼? 장악했다. 암기티 비, 평, 제, 한, 사, 지, 중. 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치. 오, 지가 있잖아, 지. 오, 많이 맞추네요, 지, 지. 지두족 분할 점령해가지고 흥안령 일대 점령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 광개토 대왕 능비, 평양촌도, 나제동맹, 한성 함락, 개로왕 죽고요. 그 다음 지두 분할 점령, 중원, 충주고구려비.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오다. 장수왕이 부여 복속시켰다. 최대 영토다. X지 X. X X. 장수왕이 아니고 문자왕이라고 하죠. 문자왕. 문자 또는 명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문자왕이나 문자명왕이나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 X입니다. X. 5세기 개로왕은 중국 북조 위에 사신을 보내 군사 원조를 청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고구려한테 너무 당하니까 좀 도와달라 편지를 썼습니다. 요거 사료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근데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개로왕이 또 성깔이 있어요. 북조하고 이제 끊어버려요. 외교왕이 끊어버려요. 대신 성깔 있고 죽어요. 거절해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중국하고 손절하고 고구려 쳐들어오니까 뒤지고 백제 무왕 때 사비의 왕응사를 낙성하여 낙성 이제 완성했다는 겁니다. 7급에 나와가지고 한번 냈긴 했는데 오반 것 같아요. 이거 알고 맞추셨을까요? 아 오라고 많이 해도 옵니다. 오 온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왕응사 시작한 왕은 누굴까요? 왕응사 아 오바 나도 알아요. 오반치 없네요. 시작은 위덕왕입니다. 위덕왕. 다른 말로 창왕이라고 하죠. 이거 성왕 아들 때 맞춘 사람 있어요? 별이님 오. 위덕왕인데 위덕왕 때 시작하고 무왕 때 이거 낙성합니다. 근데 오바입니다 이거. 왜 냈을까? 죄송합니다. 지징왕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순장을 뭐 했다? 금지시켰다. 이렇게 나오네요. 순장이 뭐죠 여러분? 사람 죽으면 멀쩡한 사람 같이 묻히는 거잖아요. 금지시켰다. 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오, 옵니다. 북한산비는 울진봉평비, 단양적선비, 영일냉수리비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졌다. 그렇죠. 아, 답 나오네요. 각각의 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울진봉평비, 비읍비비니까 이거는 버풍왕 때죠. 단양적성비 이거 진흥왕 영일냉수립이 이거 지증왕 냉수가 증발한다 북한산비 진흥왕 그럼 맨 처음에 있는 게 영일냉수립일 거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울진 봉평비일 거고 단북창왕마니까 이게 세 번째 요게 이제 네 번째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산비 가장 나중에 돼야겠죠 선덕여왕 때 태평송을 지어 당나라에 변했다 아 태평송이에요 태평송 노래 아 그냥 아부 아는 거죠 중국에 선덕여왕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왕일까요? 그렇죠. 나오네요. 진덕여왕이죠. 진덕여왕. 집에서 나태. 암기티 있죠. 진덕여왕. 집에서 나태. 집사부. 나당동맹. 태화. 그 다음 태평성. 태평성. 고국천왕은 뭐를 실시했다? 요새 고국천왕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정책. 그렇죠. 진대법이죠. 그 다음 왕위 계승은 뭘로? 부자상속으로. 진대법과 부자상속. 이 부자상속은 여러분 왕권강의 핵심입니다. 소심왕 때. 아 이거 암기팁으로 그냥. 이건 암기팁으로 적어주세요. 여러분. 바로 나오네. 불. 태, 유리죠. 불교, 태약, 율령, 불태율.
오, 연도까지. 오, 대가들 많네. 대가들 많네요. 아, 아우, 아우. 신라는 어느 왕 때 병구 설치, 율령, 공복제정, 골품제도. 이 골품제도 이것만 나와도 볼 수 있겠네요. 뭐를 정복하고 연호를 사용했다. 요새 내가 밀고 있는 왕입니다. 버풍왕. 나오기만 해봐. 버풍왕 내가 요새 밀고 있어요. 버풍왕. 연호는 건원이에요. 건원. 버풍왕 순서도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 무조건 율령을 해주세요. 율령을 하고요. 맨 마지막은 건원 해주세요. 건원. 그 다음 사이에 결혼 동맹, 불교 공인, 금강가야 멸망. 이렇게 하시면 돼. 결혼했는데 불교식으로 해서 X됐다 이렇게요. 이 X는 금강가의 멸망으로 보시면 되겠죠. 당은 백제 옛 땅에 뭐를 두고 고구려 땅에는 뭐를 두었어요. 그 다음 경주에도 뭐를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먹으려고 이 만든 거죠. 당나라가 백제 지역에서는 그렇죠. 이거 봐, 벌써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경주에는 계림도독부를 세우죠. 연도까지 알면 좋은데 660년 안동도 668년 계림도독부 663년까지 보시면 퍼펙트. 신문왕은 무슨 모역사기를 계기로 귀족 세력 숙청하고 문무관리에 뭐를 지급하고. 이 신문왕 정말 잘 나오죠. 아, 그냥 암기팁 한번 할게. 방국돌 9개, 기역 니은, 그쵸. 만파식적, 국학, 김웅돌의 난, 구서당 10정, 구조우서경, 관료전, 노급 폐지. 김웅돌 모역사건, 그렇죠. 관료전, 노급 폐지. 중세, 이제 중세 OX 들어갑니다. 왕건은 골품제도나 관평성 중 새로운 관제를 마련했다. 여기 핵심 단어, 관평성이에요. 관평성의 심의. 그렇죠, 궁예. 아, 궁예. 누구인가? X로 봐야겠죠. 태조, 여기도 요즘 잘 나와요. 정계, 계백로서 등을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뭐했다? 제시하였다. 아이고, 콩콩님이라고. 아우, 잘하신다. 오. 옛날에는 훈육습도가 잘 나왔는데 요즘 요게 더 잘 나와. 광종은 세광인 보고에 따라서 거란 침입을 어떻게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조직.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두 개가 핵심 포인트.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광종이 아니고 정종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다? X다. 광종이 광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출 많이 됐어요. 광종은 난립한 교종과 선종의 화음종 주를 통합하기 위해서 균열을 귀법사 주지로 임명했다. 이렇게 되죠. 교종 선종이 화음종이야. 요거 핵심 단어. 오, 아닙니다. 이거 X로 봐요. 왜 그러냐면 화음종은 교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종을 빼야 돼. 교종을 화음종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교종과 선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의천이나 진을 들어가고, 아, 균현을 하려고 했지. 이거 교종 통합한 다음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죠. 아, 이런 것들 계리직에서 많이 장난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채승로는 오족 정정편에서 해종이 지기 초에는 평판이 좋았는데 점차 사람 의심에 지나쳐서 임금의 채통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경찰직이 됐나 이게? 이걸 했어. 나 진짜 미친. 아, 아우, 아우. 오죠? 오. 채승로는 여러분 오적정정평에서 태조 왕건 빼고 다 부정적 평가합니다. 태조 왕건만 긍정적, 나머지는 다 올 부정적. 무신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정변을 일으켜 명종을 폐하고 의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했다. 아, 이거는 뭐 왕 봐야죠. 명종하고 의종. 어, 이거 다 기출됐던 겁니다. 기출됐던 거 제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의종하고 명종이 바뀌었죠.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어떻게 돼? 왕으로 만들었죠. 이의방 정중부가 X. 조의총의 난을 계획으로 서경에 대한 분사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요것도 은근히 잘 나온 기출인데. 요총 때는요, 분사제도가 완전히 뭐예요? 폐지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폐지된 건 조의총 난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옵니다. 묘청 때는 분사제도가 약화돼요. 약화되고 조의총 때 완전히 폐지된다. 분사제도가 뭔지 알죠, 여러분? 태조 왕건 때 개경하고 서경하고 그 관리 기구를, 아, 세종시 생각하면 돼. 세종시. 지금 서울에 어떻게 종합청사 있고 세종시 종합청사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돼? 세종시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종합청사 없애버린 거예요. 최충원은 최고 집권 기구인 교종도감을 설치하고 도방해가지고 군사적 기관을 확립했다. 여러분 쉬운 건 금방 하시죠. 이거는 옵니다. 교종도감 설치해가지고 교정 별감이 되고요. 그다음 도방. 근데 도방 두 개 있죠. 경대승 가고 채충원권. 경대승은 100명 단위, 채충원권 3,000명. 3,000명 먹여 살리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주 지역을 어떻게 돼? 자기가 먹어요. 진주 지역이 진강이야. 그래서 진강 후가 되는 겁니다. 최후는 최고 집정기구였던 교종도감 없애고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해서 서방 정방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여기서 핵심 단어 교종도감을 없앴다. 아버지가 만든 걸 바꾼다고? 에헤이, 아버지가 만든 건 바꾸기 힘들죠. 없앤다는 게 틀리죠. X. 정동행성 부속기관에 이문소가 있었는데 동쪽을 정벌하는 행성이다. 불법적으로 사법권 행사했고. 오, 맞아요. 정동행성 장관이 승상에 원관리가 임명됐다. 원관리가 핵심이네. 고려 왕이죠. 충렬왕이 임명됐어. 이건 그래서 뭐 X.
광종은 뭐를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을 확대했다. 왕권 강화하려면 무조건 재인군이야. 이제 마음껏 말할 수 있겠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평등하게. 재정, 인사, 군사인데 여기는 뭡니까? 노비암건법이죠. 노비암건법. 그리고 연호는 광덕중풍.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연호 쓸 때 3,000명을 죽였을까요? 광덕일까요? 중풍일까요? 사람 죽일 때. 그렇지, 그렇지. 나왔다, 나왔다. 중풍이죠. 준엄한 바람. 다 죽여버린 거야, 준엄한.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관청인 이거는 재신과 추밀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했던 곳이다. 어,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 우리 다른 말로 제추회의라고 하지. 재신과 추밀 제추회의. 도병마사하고 신목도가. 고려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부대 쌈 잘하는 누구와 수도 경비를 담당하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2군 6이죠. 2군 6이. 여기가 더 셉니다. 여러분. 여기가 더 세요. 2군이. 최후의 인사기구와 수기. 수기는 문신 수기. 이거 같이 잠자고 생활하는 곳. 문신들이 생활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 인사기구가 있었다. 이거 암기팁 있죠. 인정문서죠. 인정문서. 인정문서니까 정방 서방. 정방 서방. 좋아요.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했던 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거 아까 있었죠. 충렬왕이 있었던 거. 그 다음 내정 간섭기로 했고 군사적으로 뭐를 설치해서 고려의 군사 조직과 영향을 행사하고 뭐라는 감찰관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했다. 요거는 금방 나오죠. 근데 이 밑에 두 개가 문제네. 밑에 두 개가 문제야. 정동행성. 그렇죠. 잘하신다. 정동행성 군사는 만 명을 다스린다 해서 만오부. 감찰관은 다루가치. 정동행성 만오부 다루가치로 봐야 돼.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루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제 조선으로 가도록 하죠. 정도전은 궁궐의 전당과 도성 선문과 유교적 유교 덕목과 오행사를 담긴 이름을 지었다. 맞죠? 경복궁, 숭인지문, 숭례문. 조선시대의 그 건물들은 정도전이 많이 지었어. 근정전 보세요. 근정전. 근면하게 정치하는 곳.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육전을 편찬해서 통치규범을 마련했다. 요게 핵심 키워드죠. 육전을 내가 뭐해? 조준한다. 그렇지. 이거 조준이죠. 육전을 조준한다. 정도전은 불시경고죠. 불시자편, 조선경국전, 고려국사. 그러니까 이거는 X로 가야겠네. 태종은 낭사를 고쳐 사관원을 독립시켜 언론기관인 대신을 견제하게 했다. 견제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 태종 이방원은요 정치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주특기 우는 거예요. 울어. 내가 믿었는데 하면서 울면 사람 다 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5로 가야 합니다. 세종은 연분구 등 전분육중. 제 감기팁이죠. 정육점의 연구 없다. 공법을 제정할 때 17, 18 자료에 따라 틀리긴 한데 아무튼 여론조사 했냐 안 했냐 이거 오죠. 이거 여론조사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앞으로도 안 하고 여론조사 했다 그러면 세종으로 찍기 바랍니다. 1구가 뭐죠 여러분? 1구? 이거 해시계. 해시계. 그러면 세종 때 해시계. 1구 나오면 해시계고 해시계 나오면 세종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세조는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월인천강지구 불구 경전을 번역 간역하였고 그 다음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어떻게 돼 했다. 요거 올까요 X일까요? 조금 헷갈리게 됐네. X죠 X. 월인천강지국은 세조가 하긴 했지만 세조가 되기 전 세종 때 했습니다. 세종 때. 세조는요 뭐 했냐면 월인석보를 했어.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국과 석보상제를 합친 거죠. 월인석보를 만들고요. 원각 10층석탑을 건립했다고 해야지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로 갈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직접 소학과 여시양양을 보급을 통해서 유교윤리 확산하려 했다. 아 이것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는데 직접 지었냐 안 지었냐가 중요하죠. 잘하시네. X죠. 소학은요 여러분 이거는 주위가 지은 겁니다. 중국 주위가. 그리고 여시양약은 중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중국에 갖고 온걸 자기가 보급한 거예요. 가빈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지 9개월복을 입을 것인지 싸우고 일어났다. 봐봐요. 기갑이죠. 서남일일. 기예송 때 누가 죽어요? 효종이 죽고 가빈예송엔 효종비가 죽네요. 여기까지 맞네요. 근데 1년복 9개월복으로 싸울 것인가 남인은 1년 서인은 9개월복. 맞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9개월복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세 글자로 대공복. 맞습니다. 대공복. 기념복은 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로는 신리를 중시하고 국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로는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렵다. 요것도 기출됐던 거죠. X입니다. X예요. 아우 잘하시네. 바뀌었어요. 노론과 소론이. 그래서 이거는 X.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뒤 바뀐 게. 영조 때 노론계인의 이인자난이 발생하는데 이인자난의 주요 원인은 경종 사인에 대한 의혹이다. 간장, 게장, 감. 요것 때문에 이인자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5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요게 안 틀리지. 노론이 아니고 소론이죠. 요런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도시는 어딜까요 여러분? 1번 청주, 2번 충주, 3번 전주. 맞습니다 여러분. 청주예요 청주.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이거는 X로 가야겠네요.
세종은 궁중 안에 정책 연구기관, 현명한 사람을 집합시키는 곳. 의정부에서는 정책을 심의하는 뭐로 정치 형태를 바꿨다. 어우, 잘하셨다. 우리호님. 집현전이죠. 의정부 주술심으로 간 건 당연히 의정부 서사제겠죠? 조광조는 천거 일종을 머리를 통해서 살림을 대거든. 내가 조광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엄마 빽으로, 아빠 빽으로 가는 것이 정말 혐오합니다. 왜? 전 빽이 없으니까. 아, 아우. 조광조가 아는 사람 청거하는 거 이거 무슨 과죠? 그쵸, 현량과죠. 현량과. 어떤 모반 사건을 계기로 온건파와 급진파가 갈라졌다. 이거 무슨 모반 사건일까요? 이걸 크게 나중에 확대되는 게 기축국사인데, 기축국사. 오케이, 정일인 모반 사건입니다. 맞아요. 정일인 모반 사건으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눠지죠. 오우, 잘해요. 아, 이거는 너무 쉽다. 영조는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를 시행하였다? 균역법이죠. 역을 균등히 해주는 법. 두 필레든가 한 필레게 하고 부족분 채우는 거죠. 선무군관포, 어염세, 선박세, 그 다음 결작 이런 걸 통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거죠. 이 정조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정조 암기띠 파고 여기다 해볼까요? 초화, 신규, 대장수, 초계문신제, 관리재교육, 화성건설, 신해통공, 규장각, 대유둔전, 장용영, 수령권 강화. 답 나왔죠? 초계문신하고 규장각이죠. 규장각 검사관도 있죠? 규장각 검사관 4명, 가수공무, 박재가, 서희수, 유득공, 이덕무, 가수공무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현대사입니다. 여러분, 근현대사. 흥선대원군 만동묘만 남기고 사핵사원은 철폐했다. 만동묘가 뭐 할까요?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곳이죠. 송시열이 만든 만동묘. 그렇죠, X죠. 이것부터 철폐합니다. 이거 철폐하고 이거 47개만 남기고 다 없어요. 이거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대원군 시절에 만동묘 갔다가 그 문지기한테 한 대 맞았거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만동묘부터 없어요. 만동묘부터 X입니다. X다. 프랑스군이 퇴각 직후 대원군은 서양과 타협을 반대한 척화비를 전국 방 곳곳에 였다. 이거 우리 사료팁. 병인작, 신밀입. 병인년에 새기고 신미년에 세운다. 세웠다. 립이 세운 거. 신미양요 때 세웠네. 이거 병인양요잖아요. 병인양요 때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올 때 세웠네. 그래서 이거는 X죠. X죠. 조일소조기의 부록으로 초량에서, 초량남 무조건 부산입니다. 정관 거류지를 설치하고 5%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 핵심 단어. 관세죠, 관세. 그치, 무관세죠. 부록은. 조물조물조물 조무록. 그 간거와 간행정 심리 거류지 무역 일본 화폐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산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쌀 유출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X로 가야겠네. X로. 통리 기무아무는 일본 제도를 만든 기구이다. 청나라 영향 받은 게 통리 기무아무이다. 그래서 이건 뭐다? X다.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군은 패전개헌 12개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전국에 직강소를 설치하여 한 사람 직강과 그 아래 서기, 성찰, 집사, 동봉을 입원을 줬다. 이 뒤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 뭡니까? 요거죠, 요거. 전국에 직강소를 설치. X죠. 전라도 53개군에 설치했다. 나주, 남원 제외. 아간파천 이후 고종은 단발령 폐지, 그 다음 음력홍원, 13도 정비 등을 복고지 정책을 추진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 갑오개혁 때 급진적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역사라는 게 이게 반작용을 해서 후퇴를 한다니까? 그러다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앞으로 가고, 다시 후퇴하고, 다시 앞에 가고. 이 역사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큰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역사는 항상 발전합니다. 이거는 갑오개혁 때 너무 급진적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 복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O로 보셔야 돼요. 1904년 1차 한일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 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한 고문들을 두게 하여 실질적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 핵심 단어 고문이네. 이거 내 깜기 팁 있죠. 으, 일, 리, 신, 기, 엑스, 군, 프리, 고, 통, 차, 사경을 헤매다 망한다. 이거 있죠. 이거. 그럼 1차 한일협약이네요. 고문 정치했다. 어? 맞네요. 그럼 이건 O로 가야겠네. 1차 한일협약의 고문. 고문 두 명 있잖아요. 맥아서 스티븐스. 스티븐스가 누구한테 죽냐면 정명은 장인환한테 죽죠. 병인양요 정묘산성의 누구? 전족상성. 문산성의 누구? 한문선생 양정. 한성군 문산성. 양현수? 전족상성. 한문선생 양정으로 하세요. 한문선생 양정으로. 조선이 러시아와 맺은 조약은 누구의 주선으로? 일본? 미국에 했을까? 아니죠. 자체적으로 했어. 자체적으로. 왜 러시아가 내려온 걸 정말 싫어하거든. 청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그래서 청나라에서 온 멜렌도르프라는 애가 거기서 이제 자의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알선해요. 그래서 멜렌도르프 잘려요. 아, 이거 진짜 잘 나오죠. 1차 갑오개혁은 어디 중심으로 했다? 그렇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했죠. 군국기무처. 그럼 여러분, 1차 갑오개혁 총재하고 부총재만 기억할까요? 총재는 누구? 김홍집이지. 부총재는 박정향입니다. 특히 박정향 잘 보세요. 박정향. 부총재 박정향 나오면 무조건 갑오 1차고 갑오 2차는 박영규 나오면 갑오 2차.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은 주로 조선인 대지들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기는데 그 결과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여러분 아니야. 부자들은 계속 부자야. 우리나라에서요. 대지주는 어떻게 돼? 피해를 보지 않고 중간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가난한 농민 사이에 사회주의 확산을 걸 우려하여 농촌진흥운동을 뭐했다? 추진 했다. 당연히 농촌진흥운동 추진했으니까 이건 맞는데 근데 연도만 얘기해줘봐. 1932년입니다. 농촌진흥 뉴스 잘 나옵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38년이죠. 일제는 인력보충을 위해 처음으로 징병제도를 실시하나 이후 지원병제도로 바꾸었다. 생각해봐. 다 거둔 다음 지원병이 하겠습니까? 아니 문제 이거 잘못 냈네. 내가 냈는데. 그쵸. 이거 X죠. X. 지원병 하다가 징병 가죠. 아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연해주의 성명에 대한국민의회 대조선국민군단 대한광복군정부가 결성되었다. 연해주 암기팁 성권강국이죠. 성명에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죠. 대조선국민군단은 니가 가라 하와이. 그쵸.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X. 아우 잘하신다.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은 신민회 공립협회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했다. 이거 5번 내가 왜 냈냐면 일부러 낸 거예요.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요거 아니 신민회 이거 국내에 있는 거 아니냐 왜 미주에도 있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김종우 여기에만 있습니까? 딴 데도 김종우 있습니까? 도끼도 있지만 여러분 래퍼로 도끼도 있잖아요. 이름만 같은 거야. 이거 미주에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름만 같은 신민회다. 그래서 이거는 옵니다. 1920년대 홍범도가 이끄던 북로군정서 군과 김자진이 이끄던 대한독립군 연합부대는 청산리에서 6일 동안 전투를 해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이것도 말장난이죠? 이거 말장난? 그렇죠. 잘하시네. 이거 X죠? 왜 X예요? 바뀌었죠? 북로군정서가 김자진, 홍범도가 대한독립군. 양세봉이 이끄는 아 양세봉 이응정투 영흥 영릉강경서 호로군과 연합했다. 오 요거 헷갈리겠다. 요거 헷갈리겠다. 호로군일까요 관련? 사도하 자 쌍성부 동경성 호우 어? 호로군 여기가 아니다. 중국 의용군이에요. 호로군은 한국 독립군 요거 아닙니다. 이거는 의용군 중국 의용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으로 뭘 조직하고 일제에 뭐를 제출하려고 했다. 요거 좀 어렵다. 아 그쵸 독립군부. 난 밑에 거 중요한데 그쵸. 아 고유빈님 대단합니다. 국권반환 요구서 독립의군부와 국권반환 요구서입니다. 요거 요새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꼭 보세요. 국권반환 요구서. 이상서는 연해주에서 뭐를 설립하고 정부통령에 선임되었다. 정부겠네. 정통령이면. 그럼 대한광복군 정부겠죠. 그리고 이상서는 17년에 돌아가십니다. 성권광 봐봐요. 연해주에 있는 거 성권광국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 30년대 만주에서 항일투쟁은 한중연합작전으로 누구와 조선혁명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됐다. 이거 아까 있었던 거 그대로네. 한국독립군. 지청천 여기 양세봉. 이게 사도하자 아까 노래 불러보고 영웅전투. 현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인민의 노예상태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독립할 걸 결함. 여기 핵심 단어. 핵심 단어. 적당한 시기. 그쵸. In the course 영어로. 적당한 시기 나오면 무조건 카이로죠. 근데 여기 포착돼 있네. 틀리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국민당은 안재홍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여운형은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했다. 국민재롱장치죠. 국민재롱장치. 요게 문제네. 요거 암기팁. 여운형. 여인당. 조선민당이니까 이거는 뭐다? X로 봐야겠네. 그럼 민족자주연맹은 누구죠? 김규식이죠. 김규식.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소련은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이 당시 미국 애들 우리나라 조사해 본 결과 한반도의 70%가 자익이다. 근데 바로 독립시켜주면 자빨 정부가 나타난다. 안 된다. 이거 자익들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돈만 좀 주면 이게 좌파가 우파로 바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고 미국은 주장했고 소련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필요 없다. 지금 다 자빨인데 뭘. 바로 즉시 독립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X. 로 봐야겠네. 자우합작위원회는 1차 미소공동에 결렬되고 이승만 중심의 당독정부 수립용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다. 맞죠. 뭐 모스크바 삼상하고 1차 미소공동이 하잖아. 정읍발언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응해서 자우합작운동이 나타난 거잖아요. 모임이 정합트잖아요. 자우합작운동이 실패한 거 트루먼 독트린. 미국이 어떻게 돼 이제? 자우합작운동을 지원하지 않게 되죠. 50총선거는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된 우리나라 보통 총선거로 직접 평등, 비밀, 자유 원칙에 따라 모든 지역에 실시한 민주 선거이다. 그렇죠. 제주 두 개 구에서 못해요. X로 가야죠.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반공청년당을 조직하였으며 진보당의 조봉암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이거 맞죠? 신국가보안법 제정하고요. 진보당은 보안법으로 어떻게 돼? 이거 언제 처형하죠? 59년에. 59년에. 그러니까 이승만 때 여러분 반대파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해? 다 빨갱이로 그냥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통령 선거는 모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체육관 대통령입니다. 간접투표로 하는 거예요. 간접투표.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모두 아니죠. 모두 아니죠. 이 3공화국에서는 선거를 하고요. 4공화국 유신에서는 선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시대. 유신. 전두환 때는 이제 뭘로 바뀌냐. 국민선거인단으로 바뀝니다. 여운형 안재영은 일제 말 조직된 머를 기반으로 머를 만들어 해안 치안을 담당했다. 이거 암기TV 있죠? 동준이의 공.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이죠? 그러면 여긴 뭡니까? 건국동맹. 요거는 건국준비위원회겠죠? 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때 뭘 개정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속 이거 잘 나왔어요. 유신 반대 운동하면서 76년에 나왔던 그렇죠. 3.1 민주구국선언 요새 이거 핫하거든. 3.1 민주구국선언이 유신헌법 개정하기 위해서 70년 민주구국선언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그렇죠. 아우 잘하시네.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 11대에 당선됐다. 전두환 두 번 합니다. 11대 12대 여기는 통일주의 국민 아직까지 유신헌법 그러다가 헌법 바꿔요. 지가 계속하면 뒤지는구나 해가지고 딱 한 번만 하자 7년 여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우 잘하신다. 여러분 아 고생했어요. 쓰담쓰담 후비 한번 해주시고 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세요. 여러분 위로해주셔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다. 긍정적 마인드로 모르는 건 넘어가요. 아는 것만 다 맞자. 내가 보는 게 나온다. 이 생각으로 그냥 공부하세요. 내가 보는 게 나온다. 딴 사람 다 아는 것 같아. 야, 몰라요. 다 몰라. 뭘 얼마나 알겠어. 똑같지. 그러니까 위로하시면서 여러분 쓰담쓰담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죠. 웬만하면 합격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약속해요. 합격한다면 만난다고. 빨리 약속. 약속. 도장. 복사. 좋습니다. 아, 아우 아우. 그러면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합격한 다음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